영덕 대게 축제가 어제 강구항에서 개막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박달 대게를 반값에 경매할 수 있고 해상에서 직접 대게를 잡아보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대게 원조 마을에서 기원제를 시작으로 대게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영덕 강구항에 마련된 해상 낚시터. 낚싯대를 내리고 이리저리 휘두르자 대게가 걸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올해는 대게 발에 20만 원이 넘는 금반지를 달아 관광객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왜 이거 발견하고 되게 기분 좋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열심히 낚았어요. 미판장에선 경매사가 직접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게 경매를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가격 경쟁이 이어지고 잠시 후 박달 대게가 반값에 낙찰됩니다. 14회 때도 왔는데 15회 때는 못 오고 16회 때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고 싸게 사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밖에 대게 요리 맛보기 등 다양한 무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영덕군은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주말에는 이곳 강구 대게 거리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은 완전 통제를 하고 평일에는 일방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싶어서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서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오는 토요일 강구 대게 축구장에서 블루로드 방문회 선포식을 갖고 6.1km 걷기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